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 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최효정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또 저번에 후유정 님께서 굉장히 활약을 해주시는 바람에 네. 저희가 엄청 웃고 떠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프로그램 잘 맞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주단위로 보시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녹화를 또 바로 하잖아요, 지금. 네. 너무 반응 같은 것도 못 보고. 아, 그렇죠. 네. 그거 이제 네. 지난주에 봤던 게 저희로 치면 이제 30분 전에 녹화한 거.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반응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혹시 뭐 다른 빅데이터 없을까요? 저는 빅데이터는 없고 네. 약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그 양상국 씨랑 이제 호영우 씨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아. 근데 이상이 최효정 씨한테 끌려요. 아. 근데 뭔가 세면서 저도 그래요. 그죠?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으시죠?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본인의 매력을 잘 아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지금 좀 네. 아낄게요. 좀.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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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는 이제 차후에 아, 그렇군요. 양상국 씨와 대화를 통해서 아, 예, 예.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 그분이 여기서 제가 섣불리 아, 아닙니다 아, 하기도 좀 아,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또 네. 다음에 나오면 제가 한 입 갖고 두 말 한 꼴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다 좋고요.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다이소 아성산업입니다. 다이소 아성산업은 일본의 다이소 산업과 대한민국의 아성산업이 합작한 기업인데요. 먼저 1992년 아성산업이 설립되었고 국내의 균일가라는 이름이 아직은 생소했던 1997년 서울 천호의 2호점인 아스코 이븐플라자가 개장했습니다. 네, 이후 일본의 다이소 산업과 합작하여 다이소 아성산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 다이소 매장을 개장한 건데요. 다이소. 총 3만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1,000원 상품이 50% 이상에 5,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매출 1조 580억 돌파하고 2015년 1,000호점을 돌파했고요. 2016년 12월 기준 전국 매장 약 1,150호점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에도 진출하여 현재 1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원 수는요, 7,947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3,05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일단 국내 대표적인 그 생활용품 기업인데요. 네. 그 다이소라고 알게 있지만은 저도 아성이란 말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다이소 아성 기업입니다. 일단 천원의 행복을 안겨주는 곳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예,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또 우리 알아보려면 은성 학생이 또 말해줘야 되겠네요. 이제 남성분들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다이소 뷰티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남성들도 되게 많이 가는 게 아, 그 공구템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뭐 이런 거 평소에 조립해요? 아니요. 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네. 해요. 네. 아, 뷰티템. 공구템. 아, 그럼 뷰티템은 네. 이제 똥퍼프라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아, 네. 맞아요. 이제 파운데이션 기본 베이스 까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다양한 로드샵에서 팔고 있는데 네. 사실 원조는 다이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 그리고 또 생필품도 되게 많이 사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하면 네.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이제 다이소에서 생활용품 네. 다 쓰러 오잖아요. 물티슈 진짜 많이 사잖아요. 네. 예,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최효정 형님에게. 저는 아마 여가생활 말에 한 30% 정도를 다이소에서 보내지 않나요? 아, 쇼핑을 즐겨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다이소 중독자예요. 아, 백화점은요? 백화점은 안 갑니다. 아, 왜요? 전혀 안 가요. 다이소에 다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광고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많이 사시는 게 뭐셨어요? 제가 많이 산 건 네. 일단은 과자류. 과자류. 왜냐면은 슈퍼에서 있잖아요. 슈퍼에서 예. 팔죠. 아니, 왜냐면 제가 가격 비교를 꼼꼼하게 해봤거든요. 아, 다이소가 잘 나요. 아. 특히 그 파이 종류, 예. 초코파이 종류.
다이소가 가장 쌉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수뇌부에서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쌉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본 다이소랑은 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좀 맞아요. 일본 기업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소를 둘러싼 가장 큰 루머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이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인데 사실 다이소 아성산업의 모태가 한일 맨파워라는 회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일본 다이소에다가 물건을 공급했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 상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회사를 차렸었습니다. 아스코 이븐프라자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균일가 매장을 했었는데 이후에 2001년에 일본 다이소가 회사의 제품력을 좀 높이 사서 독점적으로 이제 거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소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4억 원의 그 지분 투자를 받고서 로열티 없이 이 다이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 지분은 가지고 있죠. 일본 다이소가 3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업이지만 약간의 지분은 일본 다이소가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에 3년간 배당금 150억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일본 회사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 배당금을 못 줬기 때문에 준 것이지 이게 일본에 속해 있는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다이소 아성 기업에 대한 그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네. 인터뷰의 그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야외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송아 가자 하고 제가 건대 호수를 다녀왔습니다. 건대. 아, 은송아 가자. 본인에게 말해 건대. 네. 네. 제가 결정한 거죠. 이제 아, 저는 이름이 은송이에요. 네, 야외 선생님 별명 은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대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공대생부터 문과생까지 다 좋아요.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을 보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대 호수 걷자고 꼬셔 날송이가 꽃송이가 대본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은송이가 꽃송이가 건대 호수에 떴습니다. 오늘의 기업 다이소. 다이소서 다이소. 바로 건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다 함께 가보실까요? 다이는 다이소. 이 학교가 정말 자연 친화적이더라고요. 건대 호수 평소에 많이 오시겠네요? 네, 항상 휴식 취할 때 여기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호수에서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이제 곧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는 이제 배를 띄워서 가시겠다. 배를 띄워서 그러면 커플들이 좀 많이 타시겠다. 네, 그런데 아직 아무래도 아직 타본 경험은 없습니다. 평소에 다이소 이용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물품 구매 많이 하세요? 이제 수면 취하기 위해서 안대나 이어플러그 같은 거 자주 이용합니다. 그럼 가격이 좀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 또 다이소가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 하나만 사와서 나오는 게 좋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가 어디세요? 의상 디자인. 의상 디자인. 의상 디자인 쪽은 취업을 보통 어느 쪽으로 하나요? 보통 디자인 회사 쪽으로 많이. 디자인 회사. 그럼 디자인 회사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완전이네요. 다이소에서도 옷을 팔면 되죠. 그렇죠. 좋은 생각이다. 양말 같은 거 실제로 팔긴 하는 거 맞아요. 네. 저희 이번 주제가 다이소예요. 주로 어떤 거 많이 사세요? 머리끈. 아, 머리끈. 머리끈이 좀 싸고 좋구나. 머리끈 계속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소모품들류는 다이소가 처음 것 같아요. 예. 주제가 다이소인 거 알고 계시죠? 가운데. 그러면 다이소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나요? 확실히 강산 씨보다는 인터뷰가 부럽네요. 신을 그렇죠. 못 차리겠네요. 제가 내리는 지하철역 앞에 다이소가 바로 있어서 슬리퍼라든지 역시 접근성이 좋고요. 그렇죠, 중요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주로 생활용품이나 뭐 욕실용품 맞아요, 아니면 욕실용품, 뭐 세면도구 슬리퍼, 이런 거 다양하게 매트 막 이런 거 욕실용품 그러면 진짜 좀 생활력이 강하실 것 같은데 어떤 물품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최근 들어 많이 산 거는 이제 여름이 돼서 옷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에 옷걸이가 4개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색깔별로
색깔로. 야, 네, 이제 색깔별로 플라스틱. 깔별로 이렇게 걸려있어요. 정리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학교가 너무 예뻐요. 혹시 건대만의 자랑이 있을까요? 건대만의 자랑은 일단 캠퍼스 안에 큰 호수가 있으니까. 네. 건대 호수. 네, 학생들 공원인 줄 알았어요. 걷기 좋고. 아, 진짜. 연애하기 좋고. 실제로 커플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타마 커플 많더라고요. 혹시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아, 아직 없으시고. 아니, 왜 모르겠어요. 네, 혹시 생활용품 평소에 어디 거 쓰시나요? 저희 부모님들 보면 그냥 시장에서 사거나 다이소에서도 사. 오, 다이소. 네. 오늘 마침 주제 기업이 다이소예요. 평소에 다이소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신지? 다이소는 일단 싸죠. 물건의 값이. 그리고 잘만 고르면 제품의 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 좋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접근성이 좋다,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 뭐 이렇게 뭐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효정이 형께서 온 의류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좀 사업 확장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여기 사내 규칙 중에 하나 그 5천 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판매를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에 카라만 팔고, 이렇게 몸통 팔고, 소매만 팔고. 네, 카라만 팔고 해가지고 5천 원씩 해서 그렇죠. 합쳐서 5만 원. 아, 얘네 그 네. 어렸을 때 우리 문구사에서 그거 팔았잖아요. 그 미미인형 꾸미기라고. 퍼즐처럼. 네, 퍼즐처럼. 마지막에 상표만 하나 팔고. 영상 상표 팔고.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한강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효정이 형. 제가 소문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가 없다? 카더라! 카더라! 네. 이 기업의 크기에 비해서 복지가 좀 약하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아무래도 성장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다 보니까 덩치는 뭐 1조 원 넘었지만 아직은 우리 속의 인식이라든가 회사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아직은 체계가 좀 덜 잡혀 있지 않을까 다른 유통기업들 대비 네.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기업들만큼이나 아직은 막 그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더 향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부직자라고 하면 뭐 그 복지 혜택이라는 게 사실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뭐 거기서 포인트를 얼마 준다더라, 뭐 화장품 얼마 싸게 산다더라 여기에 되게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다 연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연봉 그리고 지금 받는 연봉이 향후 얼마만큼 더 성장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구직 활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초봉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 그러게요. 네. 이 다이소 아성산업 대졸 초임 연봉이 한 3,135만 원 정도 되고요. 아, 계약직과 파트타임 1,512만 원, 주임과 계장 3,378만 원, 대리가 3,191만 원, 네. 과장이 4,826만 원, 차장이 8,775만 원. 네, 차장부터 확 뜁니다. 네. 사실 뭐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대졸 초임 연봉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을 수 있으나 네. 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연봉 1억대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다이소가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봉도 차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럼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좀 취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채용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뭐 합격자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네. 제 학생 중엔 서성한 저기 불문 쪽으로 전공했던 학생이고 불문. 학점이 한 3점 중반, 그 토익 한 800이 조금 넘는 수준, 토스나 130 정도. 이 친구는 약점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남학생인데 나이가 31살 학부생이니까 네. 공백이 좀 길었는데 네. 또 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스펙보다는 좀 경험.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영업적인 경험 네.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이 형. 취준생들을 대변합니다. 취준생들의 취향 저격수 제가 나섭니다. 쫑이의 해시태그! 샷 봄봄 시리즈 샷 핑크 벚꽃 볼펜. 이야, 이 보니까요. 네. 이 다이소의 봄봄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벚꽃을 주제로 펜, 뭐 스티커 등 뭐 다양한 뭐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요즘에 그 봄봄 시리즈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편의점에서도 봄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히트를 쳤거든요. 다이소도 역시나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에 따라 상품 기획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느껴집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20, 30대 여성들의 지금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돗자리도 있고 일회용 도시락, 그다음에 쇼핑백, 이렇게 봄나들이 피크닉 용품, 그다음에 휴대용 물병, 뭐 도기 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올려주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봄봄 볼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벚꽃 색깔로 어여쁩니다. 그래서 은송아 학생 내년에 하나 사드릴게요. 아. 예. 올해 이런, 사주세요. 예? 올해 사주세요. 올해입니까? 아, 왜냐면 이 끝났어요. 4월 30일까지만 예, 이게 기획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올해는 끝나서 아쉽게도 못 사드릴 것 같고요. 자, 가정의 달을 이제 맞아가지고 새로운 기획들을 많이 했는데 가족과 은사 그리고 친구 이렇게 소중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5월 또 이런 기획이 새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브로치라든지 화분 세트, 아로마 디퓨저 이런 거는 이제 이달 15일까지 지난주까지 판매가 됐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뭐 가족 양말, 가족 실내화, 그다음에 뭐 베스트 데드, 베스트 맘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재미와 함께 유대감을 배가하는 문구들로 지금 상품성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다이소 하면은 싸다, 뭐 저렴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브랜딩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싼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소에는 봄봄 시리즈도 있고 5월에 가정의 달 맞으면은 가족들에게 선물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기업 쪽에서는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젊은 층 사이에서 탕진잼, 뭐 다이소 터리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탕진잼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다 써서 없애버린다라는 탕진 그리고 재미의 재미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다이소에 가가지고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사서 아, 난 오늘 돈을 다 써버렸다, 탕진잼 했다라는 걸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가 지금 탕진잼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학 내 20대 연구소가 전국 20대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가장 사랑한 브랜드 중에서 다이소가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이소만큼 싼 가격으로 많은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탕진잼이라고 SNS에 치면 다이소 제품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쭝이의 해시태그! 두 번째! 샵 신한은행 샵 프랜차이즈. 오호. 네, 보니까요. 이 다이소가 신한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신한은행 팬클럽 800만 고객과 그다음에 다이소 멤버십 400만 고객이 이제 한꺼번에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거라고 합니다. 네. 뭐 일반 고객분들에게도 물론 혜택이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한 포인트에 다이소 포인트로 전환해준다든지 다이소에서 신한 카드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간편하게 적립해주고 나중에 이걸 현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현금보다는 이 한 회사의 카드 카드의 그 데이터가 쌓였을 때 과연 10대, 20대는 다이소에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샀는지 또 3, 40대는 어떤 물건들을 많이 샀는지 또 나이가 많은 층들은 다이소에서 과연 어떤 물건들은 무슨 요일, 몇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사는지를 분석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제품을 어디에다가 비치할 건지부터 나이대를 어떻게 공략할지 뭐 이런 전략적인 것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략은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협약으로 다이소 예비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최저 연 4.09%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최저 연 4.37% 이율로 최고 1억 원까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가맹점을 차리는 데 있어서 신한은행을 이용하면은 훨씬 저렴한 이자율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더해가는 다이소 아성 산업인데요. 그 홍쌤께서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저가형 상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산
동남아산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이소 제품들을 보면 해외 거래선이 물론 많긴 한데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국내 제품 비중이 약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 벤더들, 협력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물론 국내상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현금 결제로 100%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점을 갖고 내부 거래선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단순히 싸다고 해서 해외 중국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제품도 제법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유통과 관련된 아주 세세한 전략들도 백화점만큼이나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구직활동하면 다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도전할 때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또 내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실무적인 것도 많이 궁금한데 뭐 실질적으로 아는 선배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 아성 산업에서 일하시는 현직 분을 만나기는 살짝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곳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소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필요한 것은 다이소 그다음에 원하는 가격에 다이소, 그다음에 어디든지 다이소. 네. 결국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가격 정책, 그다음에 입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매출을 높이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을 소싱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물건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에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력 업체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 업체와의 유기적이고 그다음에 상생, 또 장기적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저가형의 제품이 무리 없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아까 그 은행 관련된 제휴는 결국 뭐냐면 가맹점주들을 더 많이 늘리고 편안하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모션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점들이 많아져야겠죠. 네. 그럼 물류센터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 영업과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그 가짓수는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가격에 더 아마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유통업 직군 다시 말해 좀 유통 영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MD와 관련된 부분들의 채용이 있겠죠. 그리고 현직자는 아마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이소는 이제 곳곳에 매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매장을 좀 방문하고 그 사업주를 인터뷰를 해보고 내가 직접 DP된 제품들을 분석해보고 뭐 그런 노력들만 해도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서 어필거리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을 하려면 스펙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는 항상 학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대외 활동을 하긴 살짝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쵸. 휴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대외 활동과 학점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휴학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건 내 학업을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중단할 만큼의 이력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뭐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좀 기간이 길고 난이도가 어려운 교육기관의 어떤 활동들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휴학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이제 고지 쓰면 내가 이제 구직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휴학을 한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학도 하고 모도 하고 대외 활동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어찌 보면 좀 자잘자잘한 그 스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휴학 결정이라고 하면 그냥 임원분들도 아 그래 그런 거 하려면 학교 한 번 정도 쉴 수 있겠지, 중단할 수 있겠지 이런 설득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외활동 때문에 뭐 휴학하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그쵸. 학점이라는 건 사실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공계들은 최근에 지금 삼성이라든가 SK도 마찬가지인데 학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4점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4점을 꼭 넘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점 후반대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고요. 네. 문과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공을 반드시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류 전공을 했다 그럼 물류에 대한 학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중어 전공이라고 하면
중고학점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공계보다는 학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뭐 한 3점 중반 정도만 넘긴다고 하면 학교 생활은 뭐 그냥 무난하게 성실하게 했겠구나 이 정도의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호수 같은 거 보이던데 네. 그 호수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낭만만 찾게 되면 네, 진짜 인생의 낭만을 못 찾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정이 형.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또 꽁트를 또 빙의해야 되죠? 아, 재밌겠다. 네. 네. 분이 오십니다. 우리 아성기업의 양동기 네. 부장님. 은송 씨? 네. 아,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웃겨, 내가? 아, 웃음이 많은 친구예요. 아주 네. 아이가 하면 어떤 컬러가 생각나요? 저는 이제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이버 매장의 컬러를 은송 씨가 네. 바꿀 수 있다면 무슨 색으로 바꾸고 싶죠? 저는 지금의 빨간색에 이제 믿음과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무슨 색일까요? 역시 무술을 당하셨는데 미리 안 하시오. 나 무시하는 게? 네, 바로 보라입니다. 보라. 황제를 상징하는 보라. 네, 그렇죠. 제가 조사해온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제 보라색이 사람들을 힐링하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들은 초록색 써? 곰팡이 보라. 네이버는 초록색 쓰고 왜? 곰팡이 보라색인데? 그 초록색도 물론 힐링을 상징하는 색이지만 다이소는 조금 더 이제 톡톡 튀는 색을 쓰기 위해서 힐링을 같이 할 수 있는 보라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답의 이런 어떤 내용의 퀄리티보다는 예, 예.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잘 침착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한 두 번째 질문 나올까요? 네. 이거 제가 그러면은 우리 다이소가 말이요. 왜 다이소요? 다이소소 다이소. 없는 게 뭐예요 그럼? 없는 거는 일단 없는 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 옷? 의상. 그러면은 없는 것 중에 뭘 팔면 좋겠슈? 저는 좀 더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서 의류 매장을 하나 오픈하면 작은 코너로 근데 우리가 5,000원에 다 팔아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5,000원을 팔어? 그러면 이제 중고 매장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중고? 네. 우리가 보배드림이요? 네? SKN 가요? 이제 네 이제 환경을 우선시하는 것이 요즘 기업 문화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다이소 해서 이제 중고 의료 매장을 안에다가 작은 코너로 이런 거요? 뭐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 재활용 종이컵으로 옷을 만든다. 또 어때요?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떨어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다. 네, 아담처럼. 이제 어때요? 뭐 비닐이나 그런 걸 비닐? 이용해서. 비닐. 오. 네. 나가. 네? 잘했잖아요. 그럼 또 바이브 정석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정석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네. 우리 다이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판매했으면 좋겠다. 의견 있나요? 제가 다이소라는 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면접장에 앉아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쟁사는 현대백화점이 될 것이고 CU의 경쟁사는 GS25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쟁 다이소의 경쟁사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아예 이 제품을 사지 않을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전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상품, 가격대가 낮은 시장이지만 전 최고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내가 본인의 구매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프로모션 전략이 다이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저는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배송 학생도 사업 다각할 얘기했지만 다이소는 어찌 보면은 경쟁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사는 고객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뭐 소비자들이 뭐 탕진 뭐 하는 아이템 뭔가 이런 좀 트렌드를 만들고 있죠. 많은 구직자들이 가서 뭐 싸다 네, 네. 싸다고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고 면접장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네. 아, 이 친구가 진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이구나 이렇게 좀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주게 한 게 좀 다이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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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은 예전에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취업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그 왜 인생에서 보면 뒤로 돌아갔으면 하는 시기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대학교 4학년만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요? 그때는 모든 게 힘들었죠. 뭐 눈을 뜨면 뭘 해야 될지, 내가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딴 걸 해야 될지부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소문. 제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정치외교학과는 안 뽑는다. 뭐 이런, 뭐 과격한 이미지가 있어서 안 뽑는다. 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그쵸. 네가 무슨 기업을 가 공무원 준비를 해야지.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그 면접이 잡히고 나서 그 전날,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정말 너무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면접을 좀 잡혀서. 그렇죠. 전화를 100개 내야 뭐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 들려나 만나나 뭐 약간 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요즘 그 이제 취업준비생들 상담하다 보면 눈물 흘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끔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친구들 많은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요즘 위로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미움받을 용기.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 이런 책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우리에게는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처럼 우리에게는 좀 힐링이 필요하고 위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그냥 이런 거 없이도 잘 일자리 취업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막 공채가 쏟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반가운 얘기인데 진짜 뭐 일자리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좀 삼촌의 바람대로, 저희의 바람대로 그런 일이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직무 토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SK 하이닉스 생산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 어떤 회사인지 우리 삼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름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949년 그 국도건설로 시작을 해서 현대전자, 예전에 그 현대그룹에도 전자회사가 있었죠. 그렇죠. 네. 핸드폰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랬다가 하이닉스 반도체로 바뀌었다가 이제 SK그룹의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지원자가 생산 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쵸. 생산 직무의 일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이죠. 네, 생산 직무는 처음이라서 아마 궁금해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퍼레이터 쪽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너스 쪽 이 두 분야로 나눠서 뽑게 되는데요. 네.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채용하는 추세고요. 네. 제조 지원이라든지 데이터 입력, 뭐 불량 검사 등의 업무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너스의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계 유지 보수라든지 생산 장비에 대한 설치 이런 것들을 관리, 점검, 유지 보수하면서 최적의 어떤 가동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그동안에는 어떤 고조 또는 전문대조 이상의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메인터너스 부분은 전문계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대 학력의 어떤 전기나 뭐 전자 쪽 또는 기계공학 쪽 친구들이 많이 지원했던 분야가 바로 메인터너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채 실시합니다. 당연히. 네. 근데 상시 채용이 있는데 네. 어느 쪽이 더 높겠어요?
상시형 쪽이 훨씬 더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공고를 즐겨찾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공고 매일 확인하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전기 공채를 노릴 게 아니라 상시 채용 매일매일 관심 있게 열어봐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SK 하이닉스 생산 직무 특별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그 명장입니다. 명장, 기술 명장. 네. 그 생산직들 중에 좀 명예로운 훈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상은 15년 근속자 중에서 이제 뭐 인성과 역량을 다 보는데. 반도체 관련 자격증, 특허, 실용 신안 등록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뭐 반도체 관련 강의 활동, 뭐 봉사 활동,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직원 중에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직장 생활이 좀 슬럼프에 빠지고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가 목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표로 일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기계발 스스로 하게 하고 인도 의욕이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직이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커리어에 대한 목표가 생산 잘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일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또 기술명장 제도를 이렇게 제시해주게 되면 물론 그 과정은 어렵지만 네. 하게 되면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맞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술명장, 반도체 전문가. 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네, 후배들한테도 참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좋으네요. 최근에 대기업의 생산직 이 직무가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졸 채용에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졸 생산직도 많이 뽑는다고 네. 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뭐 취업이 좀 어려워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졸이라고 하면 이제 공채 시즌을 이제 준비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관리직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생산 관리, 뭐 품질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쪽에 대한 TO도 적고 많이 뽑지 않고 학생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생산직으로도 눈을 좀 돌리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생산직은 유망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생산직이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네, 이래가지고 뭔가 이게 학력에 의해서 그렇죠. 뭔가 결정이 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네. 직업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산직 자연스럽게 누구나 뭐 대학을 나왔든 아무렇지도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졸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일반 생산관리 쪽이나 품질관리 쪽 친구들보다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훨씬 더 근속연수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은 이 생산직이라고 하는 업무들은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분야이고 또 기능에 대한 부분들, 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근속연수가 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앞서 봤던 기술명장 같은 어떤 제도들도 15년 연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대졸 친구들도 많이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참 대기업의 그 생산 직무가 인기가 계속 날로 증가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졸자의 생산직 채용이 또 찬반이 계속 일고 있거든요. 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왜 우리 자리까지 넘보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문계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생산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기존에도 대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생산직 쪽으로의 어떤 진로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지금 뭐 일자리가 뭐 잘 안 생기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거 눈을 많이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대학교 나온 친구들은 빠르게 그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해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자기 어떤 전문성을 키워나갈 계획인데 거기 이제 대졸자들이
쉽게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이게 또 다른 열린 채용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이게 뭐 고졸자나 초대졸자에게만 또 국한을 했었잖아요. 생산직 업무가. 근데 그것을 이제 열린 채용으로 하게 되면 대졸자들도 생산 업무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또 기회인데 또 누구에게는 기회를 뺏기는 거니까 참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어쨌든 대기업의 생산직 인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근데 항상 변화가 있을 때는 네. 반대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겠죠. 네. 저는 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찬반이 아마 없을 정도로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조 친구들도 잘 고민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그려지는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제조에 대한 어떤 장비를 유지 점검해주고 보수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자기가 배운 건 이만큼인데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만큼밖에 안 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업무 환경 때문에 좀 잘 적응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네. 또 이거는 뭐 약간 기우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졸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게 모를 어떤 텃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상급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뭐 왜 대졸이 왜 여기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의 전문가, 우리 현장의 리더 네, 생산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또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지원자가 네, 입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영상, 셀프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맨이 되고 싶은 지원자 강동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문계 문과 출신으로 제가 생각하는 실무 능력이라는 약한 점을 극복해보고자 첫 수업을 듣고 난 이튿날부터 전공 관련 동아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문계 출신인 거 관심 갖겠네요. 동기들과 선배들을 매일 쫓아다니며 귀찮게 한 결과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죠. 통결 자에는 작은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었습니다. 1년의 열정적인 동아리 활동 후에는 전공 실무 수업에서 LED 미니 전광판이라는 것을 제작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졸업을 앞둔 2학년에는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소통을 주제로 한 멘토링 시스템을 매주 1회 기획하였고 함께 대회도 나가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작과 모두가 소속되고 싶은 동아리로 자리매김하였고 부원 또한 2배로 늘게 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졸업의 마지막 관문인 졸업작품 출품에서는 2년간 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윈도우라는 것을 출품하였는데 전작과 1등 작품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효율 측정 장비 등의 반도체 장비 또한 능숙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장비 운용을 위한 위험물 취급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하였고 전자 관련 필수 자격증인 전자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작은 봉사단체도 소속하여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스펙이나 해외 연수 경험은 없지만 저는 제 자신이 어디에서나 저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감 떨어져 보이죠.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일 또한 마찬가지로 동료와 협력하여 일한다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의 큰 강점인 친화력으로 누구든 먼저 다가가 배우려는 열린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메인터넌스로서 업무에 융화되어 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입사 5년 차에는 주어진 자리에만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점차 더 깊은 수준을 지지 갖춘 전문인이 될 것입니다. 입사 후 10년 차에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모든 후배들이 저를 통해 배워갈 수 있는 메인터넌스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과거 어려운 환경에서도 30여 년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거듭난 SK 하이닉스. 이 부분은 너무 일반적이네요. 네. 제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는 열정적인 기대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SK 하이닉스의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좀 너무 강한 주장이 돼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실천하여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로즈업해서 본인의 어떤 입사 의지를 밝혀줬는데요. 입사 후 포부 측면이 좀 비중이 좀 길었죠. 네. 네. 뭔가 글을 읽은 듯한 그런. 그리고 목소리 톤의 중요성이 아마 여기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낮으면 잘 안 들리고 왠지 좀 지루하게 들리고 그러거든요. 네. 톤 올리는 훈련을 나중에 좀 꼭 하고 나중에 면접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그리고 한 것도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전공적인 측면에 대한 자기소개만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는 그냥 지식적인 부분 뭐 그냥 학교에서의 생활 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 친구를 좀 판단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전공 동아리에서 뭐 출품도 하고 뭐 대회도 나가고 많은 활동을 해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력서 컨설팅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사진부터 먼저 볼까요? 네. 사진 어떠세요?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런 사진 나오기 쉽지가 않죠. 되게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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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잘 찍었네요. 저는 특히 저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칭찬해주고 싶은데 네. 사실 뭐 줄무늬라든가 색깔 들어간 거 입는 경우도 많은데 네. 줄이 들어가면 멀리 있을 때 좀 구겨져 보이더라고요. 와이셔츠 그리고 넥타이도 화려하지 않고 저 정도 두 가지 색에서 저런 게 좋은 거죠, 그죠? 네, 네, 뭐 네. 세 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화려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색깔 선택은 뭐 차분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생산직 지원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어떤 사소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때 찍었던 그냥 간단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신 경우가 많은데 네. 약간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은. 네. 학점이 높네요. 이런 것도 인정받죠. 지식적인 네. 측면에서. 앞서 그 인문 계열이었는데 광전자학과를 전공해서 4.17의 점수를 맞았다는 점은 이력 사항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친구는 무엇을 시키더라도 뭔가 좀 빨리 배우고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학점이 높은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실무 경력 및 사회 경험에서 이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와 이제 관련되는 거니까 두 번째 게 맨 위로 올라와야 되죠. 맞아요. 반도체 장비 검수했던 게 메인터넌스 직무랑 가장 유사한데 네, 첫 번째 줄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쉽네요. 저는 기타 사항에 네. 관심 가는 게 있습니다. 항공모함 조립이래요. 네. 저 처음 봤습니다. 네. 비싼 취미인데요. 네. 이거 좀 확인하고 네. 근데 왠지 조립 잘하면 일 되게 잘할 것 그렇죠. 같은 생산 직무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조립 프라모델 조립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게 이제 끈기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참을성 이런 거 키워주는 좋은 훈련이죠. 네. 네. 근데 이거는 가끔씩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대 쪽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공대 전공생이니까 취미도 약간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게 자기가 진짜 취미가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그냥 항공모함 조립으로 하게 되면 나 되게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면접관이 아마 밝혀보려고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아빠가 한번 해볼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뭘 만들어 봤냐라고 물어봐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꼬리를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타석으로 네. 한번. 네, 오늘도 쉽지 않은 면접이라는 게 또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에서도 넘어가 볼까요? 역시 SK 자소서입니다. 5천자. 네.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이 친구는 사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사례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한테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잘 뭐 해결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잘 쓴 항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속한 장비 정비 중대는 그 부분부터 때문입니다까지 네 줄입니다. 네, 읽다가 숨이 넘어간 줄 알았어요. 단남이 좀 길다는 거죠. 네, 문장이 네 줄인데 이거는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끊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좀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일이 아니라 네.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된 것들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 고소공포증을 극복했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흔들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공포증에 3대 공포증이라고 있는데 네. 물공포증, 고소공포증, 네. 그다음에 무대공포증이거든요. 네. 그중에 3대 공포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뭐 뭔가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뭐 공포증 극복했다는 것 자체는 괜찮긴 하겠지만 네. 자기가 한 달간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한 달간 준비했고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썼어야 됐었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성공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했던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아쉬웠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둘 중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 둘 중에 하나를 변화, 쓸 수 있는 환경적인 건데 변화. 네, 두 번째에 맞춰서 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표현이 강하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네. 뭐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다. 빼고 읽으셔도 굳이 적 안 써도 되고 또 밑에 보시면 성공하겠어라는 걱정, 완강히 거부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한두 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평가자들은 항상 그래요. 장황한 수식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조심했으면 좋겠고 네. 또 밑에 보면 뭐 거부감이 있었지만 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들이고요. 맞습니다. 저 그 이 항상 보면 구조적으로 비중을 좀 보게 되는데 앞에 거의 뭐 한 8 정도가 상황 설명이거든요. 상황이 너무 장황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그 전공을 전기과 광전자과로 가면서 잘 적응을 하고 열심히 했던 부분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가족들의 어떤 만류에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했다가 지금 8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읽으면서 핵심이 많이 안 드러난 느낌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부분에 좀 치우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좀 과대포장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수식어나 너무 이제 많은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좀 억지스러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왜 그것이 의미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짧게 쓰더라도 그것이 왜 의미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저도 느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게 참 처음 사가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서 포부. 네. 이게 개인마다 이제 다 달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무난한 형태로 쓴 거죠. 이제 연도로 나눠서 이렇게. 네. 네. 저는 이제 입사 후 포부나 아까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진학에 대한 거 그거는 조금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어떤 뭐 전공 어떤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을 더 기술적으로 뭔가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원하지 학교를 가고 석사를 따고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물론 자기가 이제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학업을 더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쓴 거는 언제냐면 2년 차에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입사해서 2년 차면 이제 막 일을 배울 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부터 뭐 내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학교에 가서 뭔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업무에 대한 집중이 또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 2년 차에 쓸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뭐 10년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한 또 학업적인 부분을 노력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너무 그것을 시작하는 시기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좀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학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좀 쓰는 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쉬웠던 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 잘 쓴 거예요 사실 포부. 네. 왜 그러냐면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뭐 강점하고도 연결시켰고 메인터넌스 그 업무에 대해서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거는 그 메인터넌스 분야의 장인이 되고 싶다. 여긴 분명히 엄연히 명장이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어휘를 한번 썼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 기업이 되도록 이바지할 것 저것도 이제 너무 막 장황하게만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신뢰도거든요 신뢰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매출 1위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직에서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그냥 누구나 그 입사 뽑을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 얘가 굉장히 우리 회사 입사해서 뭔가를 해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죠. 이런 내용들로만 보게 되면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명장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쓰고 어떻게 내가 기술 명장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써보는 게 훨씬 더 좋죠. 분명히 기준도 나와 있잖아요. 기술 명장이 되기엔 이런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내 반도체 관련된 강사로서 활동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 어떤 후배들 양성해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과정들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썼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써주셨는데요.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네. 보여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동열 씨 입사 서류를 보시면서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볼까요?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직무와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지식기술태도 좀 물어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 역량이나 뭐 이런 외부적으로 좀 보이는 측면들도 좀 많이 확인을 좀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황한 수식어도 많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 인 것 같아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항공모함 조립이가 실제냐 뭐 이걸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것들 아마 저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데 서류를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이 약간 자의에 의해서 뭔가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약간 타의에 의해서 진행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누나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봤다. 교수님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그것도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자기에 대한 어떤 선택에 있어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생각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주도적으로 한 게 없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본인이 여기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가 강동열 씨 입사서류 컨설팅을 이제 마쳤는데요. 네, 참 호감 이미지를 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맞게 열심히 잘 살아온 것들이 글 속에서는 참 잘 보여집니다. 네, 어떤 표현에서의 아쉬움은 조금 있었지만 또 실전 면접을 통해서 또 우리 역량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강동열 씨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